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벌써 새해가 밝았어요. 근데 그거 알아요? 저희 아직 올해 19일밖에 사용 안 했어요. 2023년 따끈따끈하게 시작해봅시다. Let's go.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눈빛 그리고 손짓 얼굴에 다 감정이 젖으니까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.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 하겠어요. 그렇죠. 근데 해야겠죠? 아니 그럼요. 진행해야죠. 아, 네. 네. 예. 아 그 정도로 정말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아주 멋진 무대를 잔나비 씨와 보내주셨습니다. 네.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데 네. 오늘 라이브로 이렇게 들으니까 더욱더 이 노래가 좋게 들리고 여기 있는 관객분들과 함께 잔나비의 이 감성 속으로 진짜 빠져든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좋은 무대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. 자 이제 네. 32회 서울 가요대상 네. 다시 이제 시상을 이어가야 되겠죠? 네, 자 2부의 시상은요 장르 부문 시상과 본상 그리고 특별상 시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. 네, 그럼 2부의 첫 번째 시상은요 R&B 힙합상입니다. 시상에는요 걸크러쉬의 아이콘이죠 아이키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. 가요대상에 제가 또 시상자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아 오늘 MC로 또 우리 미주 씨가 계신데 아 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 제가 미주 씨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? 예 오늘 너무 예쁘고 완벽한데 딱 하나만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걸 고쳐주나요? 내 심장. 원래 바보야 못 고쳐! 사람인데 어떻게 고쳐! 아 제가 여기 시상식이거든요. 아 예 죄송합니다. 끌려가지고요. 네, 할 일을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처럼 이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랑받은 멋진 아티스트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며 제 32회 우리 서울 가요 대상 R&B 힙합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우! 축하드립니다. 빙다빙!